만약에 이런 뉴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났으면 아마 오늘도만 몇만 원 올랐을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화이자, 존슨앤존슨 소송 종결. 화이자 인플렉트라 미국 판매 계속한다. 올해 인플렉트라 미국 점유율 20% 기대감. 20%면 대단한 거죠. 그죠? 미국 상위권 사보험사 인플렉트라 적극 영업. 바이든 정부 바이오시밀러 지원 강화 수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의료비 절감하려고 오바마 케어 승계해서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을 BAP라고 해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이 4년 넘게 진행한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 합의했답니다. 화이자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사 J&J가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사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이자 인플렉트라 미국 판매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는 셀트리온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바이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이자와 J&J가 미국 인플렉시맵 시장의 반경쟁적 전술에 대한 소송을 비공개로 합의했다. 인플렉시맵은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바이오 의약품이며 특허가 풀린 후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 유럽 제품명 램시마 개발에 성공했다. 2016년 화이자가 인플렉트라 미국 내 유통과 판매를 시작했지만 1년 동안 1%대 점유율을 그쳤다. 2017년 화이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에 J&J가 연방 독점금지법 및 바이오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인플렉트라 미국 점유율은 2018년 5.8%, 2019년 7.6%, 2020년 11%, 2021년 6월까지 17.2%를 기록했다. 이 점유율 보세요, 여러분. 5.8%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20%까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화이자는 논평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이 모든 청구를 해결, 기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존슨앤존슨 공시 입장이 없었고, 화이자는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 판매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느 정도 뭐 주기로 하고 좀 합의를 받겠죠. 화이자에서, 그죠? 여기 또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 사보험사들이 인플렉트라 영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점도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최대 사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선호의약품 리스트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제외했다. 미국 사보험사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시그나는 이달부터 레미케이드에서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 투약 품목을 바꾸는 환자에게 500달러, 한화 약 56만원을 직불 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두개 제품은 인플렉트라와 아브솔라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한 16%, 17%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보험사 10위에 있는 시그나까지 레미케이드에서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를 바꾸는 이런 정책을 쓰면 뭐 올해 안에 20%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뉴스만으로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았으면 아마 슈팅 나오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셀트리온은 우리 개미들이 많고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계속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가서 제가 좀 속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